네, 재밌고 감동도 있는 드라마 쾌동길동 촬영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강지현 씨가 쾌동길동 게시판에 대체 왜 연애가 중계가 아니며 왜 안 오냐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급하시기는. 어쨌든 강지현 씨가 해줬던 수많은 이야기들 저희가 장근석 씨한테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느 날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쾌동길동의 게시판에 조태규라는 이름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쾌동길동의 홍길동, 강지현 씨였는데요. 강지현 씨의 글에 쾌동길동의 열혈 시청자들, 연예가 중계 게시판에 수많은 취재 요청들을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쾌동, 홍길동,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저희 연예가 중계 게시판도 혹시 보셨어요? 예, 갔다 왔죠. 진짜 난리가 났어요. 70페이지가 쾌동길동 취재 안 가냐, 왜. 원래는 100페이지가 목표였는데. 네, 코미디 전사극 열풍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쾌동길동은요. 처음 시도되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대사와 빠른 내용 전개, 배우들의 연기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나 해라. 오늘은 드디어 그 창희가 이제 다시 궁으로 들어와서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 그런 씬을 촬영 중이에요. 근데 실제로 뵈니까 되게 미남이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재현 씨가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나이 차이가 꽤 있으신데 정말.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고요. 나이 차이는 진짜 얼마 안 나요.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니, 근데 지환 형이 되게 그 배우들 층이 이제 어리고 형보다 어리고 그러시니까 되게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배우들 앞에서도 되게 애교도 많으시고 어린 배우라고 하고 동료 배우들 동료 배우 네, 동료 배우들하고 네. 사이가 되게 좋죠. 저긴가? 아주 비싼 미끼가 그 중에서 홍길동을 따르는 어린 아니 동료 배우들 연기욕도 척척 호흡이 척척 맞는 게 제법 멋지지 않냐? 정말 환상의 호흡이죠. 그닥그닥. 그런데 오늘 이 멍청이가 안 보여요. 성일이 씨는 대체 어디 계시죠? 멍청이 오늘 밤신밖에 없어서 아. 서울에서 아마 지금쯤 어디 도착해서 멍청이 분장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극 중에서 홍길동과 창희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축복받은 여자 인옥. 인옥은 창희와 길동 각각 두 남자에게 달콤한 키스를 받아 여성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야. 이 장면 명장면이죠. 참 멋있네. 짱이요. 재수가 좋아. 그리고 멍청이. 재수가 좋아. 재수가 좋아. 작가 홍삼의 드라마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입에 착착 붙는 유행어들. 그 중에서도 저는 멍청이라는 말이 참 정감이 가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날려주시면 안 될까요? 날려줘요? 안 될까요? 저 많이 기대하는 멍청이에서. 고급스럽네요. 죽인다. 멍청이. 저는 웃음밖에 안 났습니다. 드라마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다운로드 1순위에 빛나는 노래 태연의 만약에. 두 주인공도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알고는 있겠죠. 근데 혹시 즐겨 부르시나요? 저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어, 그래요? 네. 저 진짜 잘 불러요. 불러주세요. 짧게 짧게, 네, 짧게 짧게 노래 잘해요. 만약에 네,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여러분 쾌동길동 팬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연예가 중계까지 직접 이렇게 불러주셔서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요. 며칠 안 남았지만 마무리까지 열심히 찍어서 좋은 드라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창의의 대반전이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쾌동길동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자, 이요.